2박 3일 동안 저희가 묵을 호텔입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이고요. 테라스 오션뷰입니다. 여기를 열면은 옷장이네요. 화장실인 줄 알았죠? 네. 들어보겠어요. 신발 벗고. 이렇게 베드 있고요. 화장실 여기. 좋으네요. 오. 이렇게 있고 욕조 있고 화장실 있고요. 네, 거울이네요. 문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손으로 여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오. 우와, 사람들 물놀이 하네. 아, 여름이구나. 오,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보여요. 12층입니다. 아, 밑에 그거 온천수가 여기다. 밑에 봐봐요. 아, 그래요? 나가봐요. 아, 지저분해지기 싫은데. 아, 여기 저희 좀 이따 갈 거예요, 내일. 신관이 있군요. 네. 이게 온도별로 있어서 다 체크하면서 들어갈 수 있대요. 네. 여기 밤에 예쁘대요. 괜찮네. 이거는 경주에서 사온 에그타르트입니다. 에그타르트를 먹고 오늘 갑자기 오빠 지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오늘 만나러 갈 겁니다. 아까부터 먹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먹고 TV 보느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보, 그 가방 가져오셔야 돼요. 그 에그타르트 가방이요. 왜요? 맛보고 슈가 파우더랑 계피 시나몬을 따로 추가로. 손도 안 씻고 먹어요? 나 씻었는데요. 아, 그래요? 저 화장실 갔다 와서 씻겠다 씻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컵하고 먹는 거 좀 그만해요. 여보, 그런 오해 살 만한 발언 그 참가해주세요. 포르투갈 전통 에그타르트. 네. 솔직히 이게 호화 살만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야, 여보, 근데 시나몬은 안 뿌려 드실 거죠? 여보, 시나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 시나몬 싫어. 먹어봅시다. 먹어볼게요. 네. 자, 먹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뭔가 레몬 향이 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유자? 레몬? 약간 그런 유자. 그죠? 근데 막 거슬릴 정도로 나는 게 아니라 비린 맛을 잡아주고 산뜻함 정도만 놔주는 그런 느낌? 슈가 파우더 뿌려 먹어봐야지. 기호에 맞게 슈가 파우더랑 계피를 더 뿌려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맛있다, 근데 여기. 응. 여기 살짝 시나몬 향이 나. 맛있어요. 몽글몽글보단 크리미한 에그타르트 느낌? 맞지? 시나몬도 꿀 먹어야지. 맛있어. 돌체꺼보다 맛있는데 특가 아주. 돌체꺼보다 맛있어? 돌체급으로. 아, 돌체꺼보다 맛있다고 돌체 사장님 앞에서 말하는 줄 알고 지금 약간 진짜 진심으로 남편이지만 빙상할 뻔했거든요. 맛있습니다. 이제 우영우 볼 거예요. 저희는 오늘 어디 갑니까? 이름난 기장산 꼼장어 꼼장어를 먹으러 갑니다. 꼼장어를 먹으러 갑니다. 갑자기 라디오 꿈틀거렸어. 꼼장어 맛있는. 오늘은 오빠 지인을 만나러 갈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살아있어. 여보, 왜 갑자기? 너 명수 튀긴다, 너 가만히 있어라. 생각했대요. 무슨 말 한마디 해? 난 말을 하는데. 맞지? 이 중간이 계란이에요. 아보카도 그 중간에 비어 있잖아. 거기가 가서. 이게 난 나를 믿어야 된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고 그렇게 뭘 해야 된다. 되게 예쁘고. 예쁘지 않아? 저희는 오빠 지인을 만나고 이제 술을 한 5병 먹고
지금 해운대를 걷고 있습니다. 숙소 앞이에요. 네, 저기 보이시죠? 해운대입니다. 밤바다인데 사람 짱 많아요. 우리 아까 바다 보면서 우영이 봤어요. 맞아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중간에 애매하게 비어가지고 부산 오자마자 잠옷으로 갈아입고 우영을 보다가 저녁 먹으러 나온. 내일은 호캉스 수영장도 가고 스팟 야외 온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갈 겁니다. 내일은 호캉스를 누려볼 겁니다. 행복했어 오늘? 행복했지. 행복했어. 네. 오늘 밥도 맛있는 건 먹고 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좀 갔다가 들어갈게요. 맛있는 냄새 난다. 이렇게 해서 밀박스가 이틀 동안 배달이 오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식을 따로 신청 안 했어요. 우와, 열어보세요. 아, 따뜻한 거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저 하나 더 있어. 뭐, 밥이 우와. 너무 많은데? 이거 9시 반이나 7시 반 중에 배달이 되거든요. 저는 9시 반과 7시 반 그 어떤 시간에도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으로. 우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사하죠? 오믈렛, 베이컨, 고기도 나오네? 네. 과일. 아, 지금 무조건 고기 같아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짜라란. 잘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뭐부터 먹어보지? 아침엔 고기죠. 아침 고기라고요? 여보가 얘기했잖아요. 아침 원래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긴 해. 뭐 고기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맛있어요? 응?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뭐지 퀄리티는? 진짜 근데? 음식 잘한다. 아스파라거스도 완전 알맞게 익었어요. 타코야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오믈렛. 오믈렛이라고요? 우와. 어때요? 맛있어요? 우와, 맛있다. 한식, 양식, 빵식, 샐러드식. 감자식? 아니, 고기. 육식. 육식 다 있어요. 주식 먹으러 갈 필요가 없네. 야, 진짜 여기 음식 잘한다고. 룸서비스가 비싸고 맛있대. 와, 입맛 당해도 없었는데. 그럼 오렌지 주스도 먹으세요. 맛있어요. 조식에서 맛볼 수 있는 오렌지 주스 맛. 날이 흐려서 밥 먹고 물놀이 하러 가도 안 뜨겁겠다. 맞지? 맞아요. 오히려 좋아. 라디가 날씨 요정이었어. 맞아요. 원래 제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여행가서 비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빠가 날씨 요정인 거예요. 다 아시죠 뭔지. 그래서 진짜 오빠랑 만나고 나서 여행을 가면은 늘 비가 와. 비가 안 오다가도 우리가 나가면 비가 오고 우리가 들어오면 그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뱃속에는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애기가 어쨌든 1인분을 한 명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디가 진짜 날씨 요정인 게 원래 오늘 비 오기로 했었는데 여행 왔을 때 비가 안 오고 날이 원래 뜨거울까 봐 걱정했는데 완전 선선하고 날씨 너무 좋고 비가 오다가도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그치고 그리고 비가 안 오다가도 우리가 이제 KTX 타거나 이럴 때 비가 비 와요. 너무 신기한 거야. 저번 제주도 때 날씨가 좋았잖아. 이번에 한 번 더 여행을 해보고 느낀 거는 라디가 날씨 요정이라 2대1이라 날씨를 너무 이겼구나. 그거 맞는 거 같지? 굉장히 기특해. 오히려 너무 뜨겁지 않아서 좋았어. 나는 원래 뜨거울까 걱정했잖아.
에어컨도 끄고 자세요. 좋아서. 경주도 덥다고 소문났는데. 안 죽어. 뭐 하자 맛있어요, 그러면? 고기. 응가? 응. 고 수영 가자. 네. 2박 3일을 예약하면 첫날 하고 둘째 날은 수영장 무한 이용 가능. 무한 리필? 저희는 본관에서 못 갔고 묵었고 이제 신관 오션풀로 넘어갑니다. 짜자잔 짜라란 짜라란. 나 오늘 비키니 입었다. 근데 배 뿔뚝 나온 비키니야. 괜찮아. 여행기 예쁜 거야. 빠지고 싶어. 그런 거야? 많이 먹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배는 다르죠. 그런 거야? 가보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고 이제 그 온천풀?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찍어줄게요. 짱구. 아니 괜찮아요. 짱구의 여름방학. 짱구의 여름방학. 여기 온천풀을 갑니다. 여기 애기들이 진짜 많아요. 수영장에서 애기들하고 놀았어요. 애기들. 애기 구경하고 놀았지? 맞아. 우리의 미래인가 약간 싶었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더라. 맞아. 나도 빨리 라디랑 오고 싶다 생각했지. 여기서 이제 지지다 가겠습니다. 여기 배도 많다. 가봅시다. 네. 여보 어때? 여기 차갑지? 살짝 물살이 세요. 우리 여보 이제 배도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많이 날까? 네. 오. 한번 지나가 보세요. 왜 저거? 이 사이로 막가? 바다에 탈 것 같아. 이 중간으로 지나가, 이 중간으로. 아, 너무 차가워. 이리 중간으로 지나가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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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세요. 아, 너도요. 이거 뚫려 뻗어요. 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너무 지나와봐. 재밌어. 할 만해. 재밌어. 아, 잠깐만. 나만해? 응. 얼마나 못 지나가는데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세요. 파이팅! 그런 소리 나오게 된다니까. 여보는 왜 키즈 전에 와 있어요? 키즈가 있잖아요. 짱구. 되게 좋아요 여기. 맞아, 여기가 제일 좋은데? 이거 물놀이 끝나고 샤워하고 배달시켰어요. 오봉집이라는 곳에서 배달시켰고요. 프랑스니까 편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저희는 또 우영우 보면서 먹을 겁니다. 이런 게 호캉스지 맞지 여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맥주 먹고 싶어. 먹어보자. 저는 이걸로 샀습니다. 이거만. 네. 면도면서요. 파란색 클라우드가 맛있었어요. 근데 클라우드 오리지널이라서 좀 더 진해 보여서. 네. 저는 제로. 클라우드 오리지널 파란색이 오리지널이 더 맛있다. 그럴 것 같더라 우리한테는. 먹어볼게요.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는 보쌈. 나 면이 먹어.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막국수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고기 맛있어. 맞죠? 엄청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다. 저희는 지금 보쌈 먹고 우영우 보면서 쉬다가 최고야, 뭐 좀 이따 찍자. 해운대 거리 걸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이제 바다 보러 가자. 그래도 부산 안에 물에 한번 담가야지. 와, 물 왜 이렇게 차가워? 여보, 방금 무슨 목소리 나? 누구예요? 누구세요? 얼음물이잖아. 왜 이렇게 차가워 오늘? 우와, 이거 다 젖었다. 그거는 어떻게?
빨아서 말리자. 네. 시원하네. 좋아 기분? 네. 귀여워.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되게 어린아이 같아. 좋아하면 가볼까? 네. 아니요, 쟤 좀 센데요. 우선 가보자. 여보 이거는 오 발이 없어졌어. 와 물 짱 시원하다. 시원하긴 하네. 갑자기 저기 스포츠코트래요. 뭐 왜 하는 거야지? 이렇게 안주 먹으면서 저는 제로 맥주, 그리고 오빠는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고, 그리고 오수제인가 보면서 먹을 겁니다. 오늘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네? 짠.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먹고 오늘은 이제 갈 겁니다.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 되니까 날씨가 비가 엄청 오고 안 좋아요. 라디는 날씨 예정이 맞았어요. 맞지? 일로 오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먹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 찍지 마세요. 이제 책상에서 체크해서 바로 부산역으로 가고요. 아 찍지 마니까 즐거웠습니까? 네. 좋은 웨이였어. 맞아요. 3일, 3박 4일 동안 배도 더 많이 나왔어. 첫날에 진짜 갑자기 확 나왔어. 맞아.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뽕. 일어났는데 뽕 이렇게 돼. 그 사람들이 왜 배가 훅훅 나온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너무 나온 것도 아니야. 맞지? 가는 동안 여보 나 여보 유튜버야. 가는 동안은 TV를 볼 겁니다. 이제 음료 두 잔 테이크아웃해서 재린이 선물 사고 갑니다. 안녕.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지 못하고 목만 축인 채 로아를 데리러 김포로 갑니다. 한 시간을 또 운전을 해야 해요. 누가 보면 여보한테 알겠어요. 분명히 여행 전에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여보는 집에 있어. 내가 로아 혼자 데리고 올게 했는데. 근데 여보가 지금 갈 거잖아. 내려 집 앞이야. 알겠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간단하게 쟁반짜장이랑 짬뽕 시켰습니다. 근데 양이 많네요. 입맛이 없어 간단하게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행 마무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먹어보자. 똑같은 짬뽕이구나. 얘가 좀 더 시원하겠지? 해물 맛이 나서? 응. 이게 좀 더 짜. 여보 건. 분명 입맛이 없어서 간단하게 먹자 했는데. 맛있다. 여기 물 동그랑 왜 이렇게 귀엽니? 잘한 거. 맛있지? 간단한 거지, 얼마나 먹는다. 나도. 살짝 매콤하면서. 맛집 매콤한 거 이거 누가 맛지? 응. 짬뽕이 매콤한 건 줄 알았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딱 간이 적당한 맛인데? 얼마만 맛있네. 이런 거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어. 괜찮지 짬뽕? 맛있는데 잘 시켰네. 고소하다. 맛있네. 와 짬뽕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여행의 마무리로 중국 음식 괜찮은데? 맛있다. 입맛 없었는데.
얘랑 먹으면 뭔데 안 맛있겠다. 맛있지. 행복하구만. 먹으나 맛있어? 이거는 여보 같이 먹어야 맛있지. 청국음식은 맛있는데 배가 너무 금방 불러. 로아야 뭐해? 방금 빨래했잖아 방금. 응? 아빠 거기 올라가시면 쌀 마시고 싶구나. 쌀 마시고 싶구나 나다. 야야야 엄마 방금 빨래했잖아. 편안해? 로아가 편안하면 그걸로 됐어. 진짜야? 이게 카메라 지금 바뀐 것 같은데. 나 원래 카메라랑 다르지 않거든. 아 지금 또 소원지가 만나. 사랑해. 로아 산책도 하고. 아 고된 하루다.